이번 수리품 어떤 걸 입고되었을까요? 이번 모터는 메이컨 ABB 모터이고, 이 네. 로봇은 이제 ABB 로봇에 달리는 모터인데, 네. 이 모터는 일단 브레이크 타입인데, 증상은 브레이크를 풀었을 때 브레이크가 안 풀리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점검 같은 경우에는 권선 코일 저항 값을 점검하고, 모터 전체적으로 절연을 확인하고, 이 모터에는 엔코더가 아니라 레졸버가 달려서 레졸버까지 체크도 하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동작 유무를 풀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리품 내부 분해하였는데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이쪽 보시면 오일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오일이 다 모터 안으로 들어간 상태고, 그 오일로 인해서 이제 보면 이게 브레이크 패드인데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오일로 인해서 딱 붙어 있어요. 이래서 이제 브레이크 동작이 안 되면서 모터 구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모터 내부의 오일들을 전체적으로 제거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쪽, 이것도 레진이라서 오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레진 안에 있는 오일도 전체적으로 제거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 베어링 상태도 보시면 딱 봐도 안 좋죠. 예, 네네. 베어링도 일단 점검해서 안 좋으면 교체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ABB 특수 베어링이라서 시중에는 구하기 어려운 베어링입니다. 네, 모터 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체랑 수리 어느 부분 진행되었을까요? 일단 모터 내부 안에 오일이 들어가가지고 브레이크가 붙은 상태로 모터가 구동이 안 되는 문제였는데, 뭐 열어보니까 사진상으로 되시다시피 브레이크 쪽에 오일이 많이 침투돼가지고 패드가 붙은 상태였어요. 오일 제거하고 내부 코팅할 거 코팅하고 이제 수리 완료했습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테스트는 저희 로봇 축, 각축마다 모터가 있는데 그 축에서 케이블을 따가지고 테스트가 가능합니다.